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세상이 불공평해도 법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세상 불공평한 거 맞습니다. 엄청 불공평합니다, 이게. 예, 불공평해요. 인정합니다. 근데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 사실 법도 불공평합니다. 근데 불공평하다고 해서 법을 안 지키고 살면 안 돼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법도 안 지키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법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법도 안 지켜. 그럼 인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일단 대한민국은 좋든 싫든 간에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법이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국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법을 모르면 당하는 일도 많고, 법을 모르면 죄를 지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는 거야. 이런 법에서는 몰랐습니다는 것은 면죄부가 안 됩니다. 무지는 죄입니다. 법에서. 무지함은. 모르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법은 아는 게 좋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눈에 얘기하는 게 형법이랑 형소법. 저는 법을 좀 알거든요. 왜냐면 법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법을 소개시켜 드리잖아. 근데 법은 좀 재밌고 알 필요가 있어요. 형법, 형소법은 도움 많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뉴스 같은 거볼때 도움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민법도 알면 좋은데 민법은 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법을 좀, 그러니까 뭐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어떤 조문이나 판례 지식도는 알면 좋아요. 예. 그래야 뭔가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설명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고. 예. 근데 일반 사람들이 무지한 게 뭐냐 하면 가방끈말기지 법을 몰라. 법이 무지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 법을 몰라. 여러분, 우범지대 가보면 왜 우범지대예요? 못 사는 사람들 많죠. 못 사는 분 특징이 뭐예요? 교육 수준이 낮습니다. 소득 수준도 낮아. 그래서 어떤 일 많이 벌어요? 술 먹고 사람 뭐 때린다거나, 기물 파손한다거나, 아니면 뭐 절도 같은 거, 강력 범죄 같은 거 많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이 법을 배웠으면 그렇게 행동할까요? 보통 우범지대 가보면 전과자들이 많아. 보통 부모가 전과자면 자녀가 전과자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게. 법이라는 걸 알았으면, 제대로 배웠으면, 그렇게 행동할까요? 안 하겠죠. 일단, 대한민국 전과자가 되면 일반인 사는 건 포기해야 됩니다. 일반인 사는 것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가벼운 전과, 그러니까 이제, 전과도 종류가 있는데, 보통 벌금부터 전과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시면 좋은 게, 보통, 일반적으로 전과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전과의 기준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경찰서 가면, 전과조회 하러 왔습니다 하면, 이제, 민원조회실에서 전과조회 해줘요. 공짜입니다. 신분증만 제시하고 본인 확인만 되면, 경찰서 가가지고, 저 전과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하면, 안내해줘요. 그 민원조회실 가가지고, 이제 신분증 제시하고, 본인 확인하고, 서류 같은 거 뽑아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범죄 경력 해보서라는 서류를 뽑아줍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범죄 경력 해보서에서 기록이 뜨면 전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 전과는 범죄 경력 해보서에서 뜨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기록이 전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부터 전과가 많아요. 벌금부터. 그리고 과태료는 전과가 아닙니다. 예. 네. 이것도 아시면 좋아요. 아니, 과태료도 돈 내는 건데 벌금도 돈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과 아닙니까 하는데, 과태료는 전과 아닙니다. 범칙금도 전과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률이 다르거든요. 보통 우리가 전과라고 하는 게 형사법, 형법이에요, 형법. 형법이 특별법이 나오는 거. 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 그러니까 형사벌과 행정벌이 다른 겁니다. 형사기관에서 부과하는 게 형사벌이고요. 행정벌은 뭐냐면 행정기관, 지자체죠, 지자체. 구청, 시청. 여기서 나오는 게 행정벌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과태료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전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아시면 좋아요. 상식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누구나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알수 있는 거야.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정당방위, 우리나라에선 정당방위 사실상 안 된다고 생각 보시면 됩니다. 정당방위. 법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거 아닌데,
문화는 사실상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욕 나오는 파트가 정당방위. 보통 형법이 뭐 총론 강론이 있는데, 총론에서 이제 그 각종 이론이나 이제 그런 죄수론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정당방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당방위, 정당행위, 자고행위, 긴급피난 이렇게 있거든요. 정당방위는 어떻게 공부하지? 정당방위 되는 판례 외우면 됩니다.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보통 정당방위 되는 판례 어떤 거냐면, 보통 경찰이 위법한 체포 과정에서 방해행위한 거, 이것만 정당방위 인정됩니다. 최신 판례 보면 이건 형법책 여러분 지나가다 한번 보잖아요. 그 교문 가가지고 경찰 공무원들이 보는 형법책이 있어. 정당방위 딱 펴가지고 정당방위 인정되는 판례를 보시면 다 그거야.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내가 위험한 상황에서 해가지고 정당방위 되는 판례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예.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당방위 여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사실상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안 됩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정당방위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게. 그냥 피하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여러분. 그냥 위험하면 도망가는 게 상책이야. 여러분, 내가 위험한 상황에 누구를 구했다, 누구를 지켰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현실에서는. 판례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범죄자야. 네가 위험한 상황에서 뭔가 방해했다 하더라도 너는 범죄자라고. 너 죄지었다고. 그래서 너 감방 가야 돼. 너 전과자야. 그래서 법을 배웠다면 여러분 정당방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도망가시면 돼. 위험한 상황이면 내빼면 그만입니다. 내일 아니면 안 도와주는 게 나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런 정당방위의 어떤 판례나 해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 일반 사람들은 뭐 정당방위, 말로만 정당방위 하는데, 그럼 정당방위에서 되는 사이 얘기하라고. 판례 얘기하라고요. 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얘기 못하잖아. 몇 개 없다니까? 정당방위 달성하려면 형, 판례에서 얘기하는 게 다섯 가지거든요. 다섯 가지 다 채워야 돼요. 옛날이나 지금 똑같아요. 이건 변경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냐 하면 정상 복용균이라고 정당성,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 균형성. 이 다섯 가지 다 채워야 정당방위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빠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당방위 위고 까불었다가 전과자 됩니다. 그런 거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위험한 상황이고 누굴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좀 범법을 했는데 그냥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너 정상 병역이 다섯 가지 다 못 채웠잖아. 그럼 너 죄 되는 거야. 왜냐, 우리나라 법이랑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그 법조계 계시면 굉장히 꼰대도 많습니다. 굉장히 꼰대도 많고 유통성 없어요. 고지식한 사람도 많다며 벽창호도 많고. 법이 개정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꼰대도 다 모아놨습니다, 사법계. 그래서 웬만하면 있잖아, 법을 배우는 게 좋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나무 위키에 그루진다거나 그런 거 누구 욕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잡힙니다, 여러분. 잡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온라인에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뻘짓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이버 댓글도 달지 말고. 나무 위키 이런 것도 여러분 잡힙니다, 여러분. IP, 나무 위키에 글 적잖아요. 그러면 그 IP 주소가 영구적으로 남아요.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괜히 뭐 비방했다가 명예훼손 걸리는 사람 진짜 많아요. 명예훼손 걸리잖아요. 벌금 500이에요, 500. 500, 1000이에요. 허위사실이잖아. 그러면 집행유예도 나옵니다. 그럼 사실상 직장 다니는 건 끝이에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직장 잘리는 거야. 누가 집행유예 나온 사람 써줘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회사 들어갈 때 신원 확인부터 하는 회사도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집행유예가 생각보다 있잖아요. 사회에서 받는 사회적 제약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그냥 징역을 안 사는 것 뿐이지 사회적 명예적인 침해는 상당합니다, 여러분. 집행유예만 나와도 군면제입니다, 군면제. 그래서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과 빼기 없으면 법을 알아야 돼. 그래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애도 아니고 세상에 공평한 게 없다 생각하고 사는 게 본인이 더 편합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데 세상 경험도 좀 하고
뒤통수 맞아봐야 받아들여지네요. 고맙습니다, 붕어요. 이게 제일 어이없는 겁니다. 왜 맞아 보고 나서 정신 차리려고 합니까? 물론 경험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웬만하면 안 좋은 경험이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좋은 경험이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이유가 웬만하면 안 좋은 경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잡히면 뭐가 도움이 되냐마냐 맞잖아요. 어? 이런 일을 미리 알아서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죠. 법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범법행위 하고 나서 알면 뭐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보석도 왜 생겨나는지 아세요? 보석이 뭐예요, 약자냐면 보증금 나비촉봉금 석방이에요. 보증금 나비촉봉금 석방. 사실 보석은 일반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통 기업의 오너나 제작가들이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야, 저 사람도 돈 주고 나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왜 만들었냐면 사실 일반 사람들은 보석이 없어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보석이 보석금 석방이 아니라 보증금 나비촉봉금 석방이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네. 형소품이 나오거든. 보석 조건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석으로 나온 사람은 경제사범, 뭐 회사 CEO나 재벌 총수들. 근데 왜 나오는지 생각을 해야 돼. 왜 나오냐 하면 그분들은 이제 구속돼 있고 일을 못하면 회사의 어떤 자본적인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회사의 주요 결제나 어떤 의결권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업권 같은 거를 그때 행사하지 못하면 회사의 손해가 막심해지고 경영의 어떤 침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많은 이제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아시면 좋아. 무조건 뭐 야, 돈 많은 분들은 무조건 나오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 재벌 총수들 만약에 보석 못하고 뭐 징역 살아가지고 일을 못하잖아. 그러면 회사의 주요 사업권 같은 게 이제 움직이지 못해. 그러면 채용 같은 것도 많을 수가 없어요. 회장이 잡혀있는데. 그럼 어떡할 겁니까? 회사가 굉장히 안 좋아하죠. 적자야. 여러분 그런 거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깁니다, 여러분. 내사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이런 거 생각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좀 넓게 보셔야 돼요. 내일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좀 넓은 관점을 봐야 이해가 쉬워. 그래, 법이라는 것도 알면 좋은 게 사람들이 법을 모르니까 무조건 떼법하잖아. 감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감정적으로. 이게 법이라는 거 배워놓으면 좋은 게 세상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좀 쉬워져요, 이게. 법을 모르니까 봐봐. 여러분 지식순이 굉장히 낮거든요, 보면. 여기 있는 사람 싹 다 낮아. 왜냐, 법을 잘 모르고, 그냥 맨날 이제 스마트폰으로 징역편 나오고, 판세나 하면서 욕만 하니까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법은 배워야 됩니다. 간단한 거 배워야 돼. 여러분 법에 대한 지식 수준을 보면 거의 초등학생이야.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야. 거의 고인도 수준이야. 고인도 수준. 법 때문에 많이 취해봤는데 항상 뭔가 내가 잘못 저지르고 경찰서 가면 그때 가서 몰랐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때 가서 배우겠다고 생각합니까? 미리 알아야 됩니다. 미리. 그래야 내가 어떤 나쁜 일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